김밤 씨. 다른 날. 치킨으로 만 칼로리 도전하기로 했죠. 펜션 만 칼로리를 무난하게 성공했던 나 박경범, 이번에 새로운 만 칼로리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치킨 만 칼로리 너무 쉽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치킨의 평균 칼로리가 얼마입니까? 2500에서 3000 사이죠. 하루에 4마리만 먹으면 돼.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도전을 시작했는데, 같은 만 칼로리지만 치킨은 4마리만 먹으면 됩니다. 개꿀.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가 있어. 저는 그 치킨을 받자마자 바로 회의실로 들어가 조용히 먹기 시작했죠. 한 끼에 1인 1닭 하면 4끼만 먹으면 되는 거야. 무는 안 들어가잖아요. 소스도 안 들어가지. 치킨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오케이. 첫 번째 메뉴는 바로 황금 올리브. 이야. 우우. 맛있겠소. 현재 시각 1시 58분, 지금 촬영 2분째니까 1시 55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황금 올리브는 정말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황금 올리브 쓸 거였지 요즘에 좀 세져가지고 안 된 줄 알았어. 그냥 순삭일 겁니다. 내가 무조건 넘어야 하는 산이었기 때문에 빡센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황금 올리브는 양보다는 느끼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돼. 굉장히 맛있게 먹고 정신을 차렸는데 12분 됐는데 거의 다 먹었다. 어떡하냐? 정말 다 먹었는데? 왜 이러지? 더 놀라운 사실은 끝! 황금 올리브 한 마리를 다 먹는데 20분 만에 한 마리 다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었나? 이 새끼 아니야. 첫 시작이 굉장히 가뿐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먹었어. 오늘 이러다 제가 한 4만 칼로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얘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더라. 1600. 황금 올리브 1600.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볼까? 직접 황금 올리브 고객센터에 채팅으로 문의를 남겼죠. 전화하니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올리브 한 마리의 칼로리가 궁금해서요. 친절하게 채팅을 또 상담을 해주시더라고. 100g당 253.72칼로리로 한 마리당 약 950에서 1050g, 약 1kg 내에 2530칼로리 섭취했습니다. 고생이 크게 있어? 우씨. 아니, 촬영 중이었어, 촬영. 이 도전이 굉장히 쉬울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유롭게 다음 메뉴에 대한 칼로리도 한번 공부해봤죠. 네, 안녕하세요. 처갓집 치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약간은 산업 스파이처럼 생각을. 이게 민감한 내용인가요 혹시? 내가 너무 다짜고짜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큰일 날 뻔했네. 어쨌든 뭐 저녁 메뉴는 정해놨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운동까지 갔습니다. 9시 12분 도전 시작한 7시간 지나 섭취 칼로리 약 2500칼로리, 그리고 나는 아늑한 집 안에서 다음 치킨을 기다리고 있어! 일단 황금 올리브가 너무 쉬웠던 것도 있고 운동까지 하니까 치킨이 더 먹고 싶더라고. 바로 이제 운동 오는 길에 시켜놓은 처갓집이 또 배달이 와가지고 점심에 제가 치킨의 근본인 황금 올리브 후라이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황금 올리브 후라이드가 무슨 치킨의 근본이냐? 한박씨 님 말이 다 맞음. 자, 그래서 저녁은 바로 봉인 해제! 그걸 딱 뜯었는데 와, 와우! Very beautiful, sexy baby. 자, 근데 어쨌든 처갓집 치킨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1087입니다. 굉장히 많이 주시는 분이구나. 현재 시각 9시 20분이고 두 번째 식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 야들 참을 수 없어. 처갓집을 딱 꺼내서 먹었는데 와, 오랜만에 먹어라 진짜 맛있더라고. Look at this man, look at this man. 처갓집 맛있다. 엄청 바삭한데? 튀김이 굉장히 바삭하고 얇아가지고 이로 튀김을 박살낼 때 그 희열과 맛이야. 확실히 양념이 맛있고 맛이 되게 강한데 먹다 보면 너무 세가지고 배가 부른 것보다 뭔가 지치는 느낌 있죠. 맛있는데 질리네. 약간 예전에 황금 올리브 때 먹을 때 그 느낌이에요. 아, 박경범 선수 급격하게 텐션이 내려가요. 포기하나요? Nope.
물림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만 내려놓고 쉬었어. 이제 시간 9시 39분인데 소화를 좀 하고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싸움을 좀 해야겠어요. 일단 칼로리 소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악마랑 혈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정신 차려보자. 그럼 오빠 좀만 천천히 가보자. 너 잘하고 있어. 이미 잘하고 있어. 아, 그렇게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먹는데 그때 제 와이프가 퇴근해가지고 너무 먹고 싶어. 맛있겠지? 맛있겠다. 배고파. 먹을래? 아, 내가 어떻게 먹어. 오빠 촬영하는 건데. 먹어야지 않아줘? 안 돼, 안 돼. 오빠 촬영에 방해하고 싶다. 주고 싶다. 강렬하게 양보하고 싶다. 너무 먹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서 맛없는 척하기 힘드니까 일단 겨우겨우 먹어줘. 그래도 맛있는 부위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와이프가 왔기 때문에 와이프의 힘을 입어서 양념 듬뿍 발라서 부드러운 살 네 조각이라 가지고 거기까지 무난하게 갔습니다. 라스트 원. 네 목을 따겠다. 근데 목이 제일 맛있는 거 아니지? 축하해. 그때가 한 11시 좀 덜 됐을 거예요. 약 9시간이 흘렀죠. 문제는 그때부터다. 아까 너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하나 했어. 아침에 어디서 치킨을 시킬 것이.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모두가 치킨으로 유명한 거 알지만 잘 들리지 않는 그 브랜드. 두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보시. 너무 재미. 아, 어쨌든 5천 정도 먹으니까 속도 좀 더부룩해가지고 집 근처에 KFC가 있나 찾아봤어. 두꺼운 패딩, 치킨을 따뜻하게, 백팩, 그리고 그 안에는 칼로리 영양 정보표. 모든 것은 준비되었다. 마누라, 갔다 올게. 안녕. 가자, 멋진 사랑. 야, 치킨 다 먹어야지. 보다 조금 멀리 있더라고. 일단 거리는 너무 밝아서 안 보이겠지만 저희 집에서 38분 도보로 2.4km 소화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가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치킨을 사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 근데 이제 문득 드는 게 이랬는데 KFC 영업 안 하면 레전드.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이 치킨 찾아 타워하는 거 나오는 거지. 난 나올 것인가? 한다! 열려있다! 아싸. 너무 반가웠습니다. KFC 치킨의 명가 아니겠습니까? 맛있겠다. 받아가지고 집으로 조심히 왔죠. 현재 시각 12시 36분. 다른 날. 저도 너무 자고 싶었는데 지금 자면 내일 먹어야 될 치킨이 많아지잖아. 무조건 지금 조금이라도 먹자는 심정으로 배송을 했죠. 우와, 맛있겠네? 그렇게 치면 또 맛있겠어? 우동이 하면 249고 두덩이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랑이를 먹었는데 처음에 약간은 이게 내가 알고 있던 KFC 치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양념을 엄청 말려요. 거의 뭐 절여준단 말이야. KFC 우리나라에 왔나? 어, 매운데? 사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포기를 할까 한번 고민했던 게 맛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한국이 매운 거 좋아한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KFC에 이게 오리지널인데 담백하게 생겼죠? 약간 베이크드 느낌. 가장 기본적인 후라이드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르더라고. 맛있다. 튀김옷이 맛있고 그런 것보다는 쿠키 같은 느낌인데? 한국 맛은 아니야. 왜? 와, 진짜 짜더라. 왜 이렇게 짜겠냐. 어쨌든 그거까지 가볍게 먹어주고 다음 치킨 또 맛 봐야죠. 와, 튀김옷이 되게 두껍고 바삭한데 빡세. 그때가 새벽 2시쯤에서 카메라 배터리도 막 맛이 가고 해가지고 카메라 충전도 할 겸 좀 씻고 이제 하루를 마감하려고 딱 앉았는데 카메라 좀 충전하는 동안 씻고 왔습니다. 1시 53분이라서 저도 이제 잘 배웠어요. 잠깐만 생각하고 있는데 소랑이 치킨. 아, 근데 이거 누가 먹냐. 자기 전에 제 와이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3500칼로리 섭취해야 되거든. 하루를 빨리 시작하지는 난 이 도전에 실패할 것 같아. 제발 날 깨워줘라고 했더니 치킨 먹어야지. 일어나. 어? 뭐라고? 치킨 먹어야지. 아, 추워. 아주 찐따같이 찍혔는데 여러분들 도전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일어나. 몇 시야? 6시 20분. 몇 시야 나가? 40분. 그럼 40분에 깨워줘. 깨워자. 그래, 알았어. 사랑해. 아주 부담스러운 부분은 콜리가 잘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겁니다. 이제 시각 8시 28분. KFC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안 먹어본 게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니까 양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념! 블랙나근입니다. 제일 맛있다. 음식 촬영하면 다신 이거 안 먹어 이러지만 다음날 또 맛있게 양념치킨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말. 그러니까 방금 들린다며. 어, 꿀맛인데? 말 그대로 꿀맛이 납니다. 그 정도로 엄청 달아요. 그렇게 아침에 1000칼로리를 섭취했죠.
김재식아 8시 51분 씻고 백신을 좀 맞고 나머지 치킨 고고식신 카레 있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걸어둬야 되거든. 소화를 계속 해줘야 돼요. 김재식아 9시 53분 백신 맞으러 갑니다. 만 칼로리 치킨 남은 시간 약 4시간 나쁘지 않아. 그렇게 이제 백신을 맞고 집에 오니까 저에게는 약 2시간 48분이 남았는데 이때부터는 좀 초조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KFC 졸라 많이 남았어. 어제 치킨 단체 사가지고 이거 다 안 처먹었는데 와이프한테 졸라 처먹거든요. 집안일 살짝살짝 하면 3조씩 살짝살짝 해가지고 계속 칼로리 살짝 해가지고 마지막 1시간에 약 1000칼로리 정도 섭취해서 무사히 도전을 끝마치는 게 제 목표! 그때부터 전략은 쉬지 않고 계속 먹되 물리지 않는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어느 정도 집안일 마무리하고 남은 KFC 치킨을 싹 먹으니까 1000칼로리가 남았고 맘스터치 치킨이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2분입니다. 이번 도전의 마지막 치킨은 맘스터치로 정했습니다. 중량을 좀 재가지고 딱 1000칼로리 정도 한 990 후반 정도였는데 그걸 딱 맞춰가지고 제 몫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돼? 아, 좀 많네. 오케이! 한 조각 한 조각 저울에서 30g씩 빠지는 거 보면서 아 먹기 싫어 갑자기 먹었어요. 1시 15분인데 절반 이상 전략을 바꿔야 범벅치킨 소스에 범벅을 하고 뿔레에 적셔 먹고 아 쉽진 않더라. 어, 맛있어? 어 먹으라 죽을 것 같아. 고지가 눈앞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렸죠. 이야 나 박경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뭔지 알아? 검은 닭이다. 내가 가만히 게임을 하고 생각을 했지. 내가 치킨을 좀 싫어하나? 좋아한단 말이야. 그 진심을 다해서 마지막 미션을 하러 왔다. 75g. 내가 이제 아침마다 닭처럼 울 수 있어. 지금도 울잖아. 드디어 라스트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먹어라! 먹어라! 만 칼로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1시 32분 약 13분 정도 남았는데 섭취 칼로리는 총 15,553입니다. 그래도 나름 최대한 그램과 칼로리를 잘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났으니까 애프터 한번 찍어야겠죠? 비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급피샷이기 때문에 오늘 것처럼 탈의 한번 하고요. 사실 근데 만칼로리 할 때만 놀라는 게 크게 막 달라지진 않아. 피부 확실히 두꺼워. 콜라도 너무 많이 먹고 복근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평소에 한 85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도전 딱 끝나고 지내니까 87.4. 내가 봤을 때 여기에 한 1kg는 콜라 무게다. 여튼 이렇게 치킨 만칼로리 챌린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치킨으로 만 칼로리 도전이 끝났는데 솔직히 이번 도전은 편의점보다 쉬울 줄 알았어. 왜냐면 치킨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고 하루에 네 마리 못 먹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만 칼로리 말처럼 쉽지만 않았습니다. 혹시나 따라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제 영상 보고 대리만족으로 끝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왜 돈도 돈이고요 건강도 좋진 않아요. 저희의 만 칼로리 치킨 도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어떤 음식으로 도전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All like chicken! Everybody like chicken! 이 노래 알면 나랑 연배 비슷하다. I like it, move it, move it. 뻥이? 뻥이? 뻥이야, 뻥이야!